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2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동호인클럽부 저학년 연령경기 이번 일정 두 번째 경기 곧 펼쳐집니다. 충북 옥천군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과 광주 광산구 WFC의 맞대결 창녕 스포츠파크 7B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자, 분홍색 유니폼의 충북 옥천군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 그리고 푸른색 유니폼의 광주 광산구 WFC입니다. 자, 옥천군의 소유권으로 경기 시작합니다. 두 경기 동안 17번의 득점을 올리면서 평균 8득점이 넘는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키퍼가 패스를 상대방에게 넘겨줬고 그대로 밀어넣습니다. 자, 상대 범실을 놓치지 않은 옥천군 스코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광산구 WFC의 소유권에서 자, 한 번에 끊어냈습니다. 자, 서서 태클 했는데 공을 긁어내면서 지켜냅니다. 가운데로 연결 키퍼와 1대 슈팅 마무리됩니다. 곧바로 몰아치고 있는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 자, 두 번째 경기 옥천군을 상대해서 벌써 두 번의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서 공을 끊어내고 키퍼와 1대1을 만듭니다. 그리고 골문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세 번째 득점 스코어 3대0. 자, 걷어내려 했던 공인데요 공격 맞고 연결이 됐고 박스 안쪽까지 침투를 합니다. 자, 왼쪽에서 각도 열렸어요. 밀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득점. 옥천군의 추가골 스코어 4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지, 좋아. 넉점 차에 리드해서 무리한 시도를 이제는 시도하지 않고 있는 옥천군입니다. 자, 공간이 열렸습니다. 중앙에서 박스 안쪽까지 슈팅 골! 스코어 5대0 다섯 번째 득점. 쿨링 브레이크 이후에도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의 득점력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5점 차의 리드 전반전 7분에 잡고 있습니다. 광산구 진영 주고받는 동작 이후에 터치가 길었습니다. 다시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 슈팅 키퍼 사이로 들어갑니다.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 6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끝나가는 가운데 스코어 6대0. 제22회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동호인클럽부 저학년 연령 오늘 일정 두 번째 경기 이곳 7B구장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충북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이 광주 광산구 WFC를 상대로 스코어 6대0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8월에 접어들면서 정말 뜨거운데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양팀의 후반전 이제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의 압박 진행이 됩니다. 자, 키퍼와 1대1 슈팅! 시작하자마자 득점을 올리고 있는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입니다. 광주 광산구 WFC의 소유권으로 경기 재개되겠습니다. 자, 짧게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옥천군 기회. 자, 접는 동작 이후에 다시 1대1이 열렸어요. 앞에 키퍼 두고 빈 공간에 밀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 득점. 스코어 8대0, 8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골킥을 준비합니다. 자, 상대에게 한 번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재차 슈팅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코어 9대0.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 다시 한번 득점을 추가합니다. 점수 이제 9점 차. 오른쪽에서 모처럼 공격을 준비합니다. 충돌 상황 이후에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소유권이 뒤바뀌었고 옥천군의 기회 앞에 아무도 없어요. 키퍼 1대1 슈팅! 10번째 득점을 마무리합니다. 자, 중앙에서 밀고 들어가는 과정 침착하게 서서 수비합니다. 자, 전진 패스 완벽하게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키퍼 1대1 슈팅 들어갑니다. 11번째 득점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이 완성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메카 창녕 부곡온천과 함께하는 제22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최종스코어 11대0으로 충북 옥천군 초등여자 어린이팀이 광주 광산군 WFC 상대로 대승을 거뒀습니다.